멸치떡을 준비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육회 상쾌 통쾌한 인간강사 쇼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구독자분들께서 장례 기능 시험하고 도로주행 시험 볼 때 합격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꿀팁 같은 건 없나요? 이런 댓글들을 좀 달아주신 분들이 간혹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꿀팁이 뭐가 있을까? 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다 아는 것일 수도 있고요. 뭐 학원을 다녔다 치더라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 되시라고 만든 거니까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이게 이런 부분은 정말 도움이 됐다라는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꿀팁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제가 꿀팁이 생각나려면 달달한 꿀을 한 모금 먹고 해야지 꿀팁이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아카시아 벌꿀, 예, 꿀팁. 예, 지금 맨정신으로는 꿀팁이 생각이 안 납니다. 이렇게 꿀을 자 이렇게 섞었습니다. 제가 원샷 하고 꿀팁을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시험 보시는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주 달달하니 꿀팁이 팍팍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꿀팁 첫 번째, 우선은 시험을 보시려면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됩니다. 뭐 어떤 시험이든 마찬가지예요.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시험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다 아시는 걸 거예요, 그죠? 뭐 수능이든 어떤 시험이든 미리 평상시에 공부를 하시고 일찍 주무시는 습관, 시험 전에는. 그래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라. 밤 10시 전에는 주무셔야 됩니다. 막 다음날 시험 보는 게 불안해가지고 막 12시 1시까지 유튜브 영상 보고 계시죠? 그리고 막 이미지 트레이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요. 몸이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시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0시 전에는 주무십시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보더라도 그렇다 너무 꼭두 새벽에 일어나지 마시고요. 피곤해요. 충분한 수면, 8시간은 주무십시오. 그래야 다음날 컨디션이 최상이 됩니다. 꿀을 마시더니 트립이 나옵니다. 꿀팁이 막 생각나고 있어요 지금. 두 번째 꿀팁, 신발. 제가 지금 개소리 안 나오고 지금 짚고 있는데 저 개소리 아닙니다. 자, 어쨌든 조용히. 자, 어쨌든 신발 굽이 너무 두꺼우면 이 브레이크 감을 몰라요. 클러치도 마찬가지라서 신발을 적당한 러닝화 같은 운동화를 신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굽이 적당한, 우리 흔히 얘기하면 우리 러닝화 같은 거 있죠? 이런 신발이 좋습니다. 슬리퍼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슬리퍼의 최악의 단점은 벗겨진다라는 거. 벗겨지면 클러치 조작을 못해요. 그리고 특히 비 오는 날은 미끄러워요. 마찬가지 운동화도 미끄러운 운동화는 신발에 물이 묻잖아요. 근데 비가 오는 날, 지금 장마철입니다. 그죠? 클러치 밟으면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미끄럼 방지가 잘 되어 있는 이런 운동화 있죠? 러닝화 같은 거. 그런 운동화가 유리하다는 거. 그래서 높은 굽, 그리고 슬리퍼, 미끄러지는 신발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비 오는 날 장마철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학원 교육이 우선입니다. 유튜브가 우선이 아니에요. 옆에서 강사님 옆에 타고 알려주시는 그 공식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 공식대로 하는데 잘 안 돼요. 강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분명히 강사님 얘기대로 따라 하는데 자꾸 탈선이 나와요. 연습 때. 그럼 그 공식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유튜브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공식보다는 우선은 학원 다니신 분들은 학원 강사님의 교육이 우선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교육대로 하는데도 강사님 옆에 탄데도 탈선이 나요. 그러면은
공식이 좀 문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유튜브 영상을 참조하셔야 돼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여러 개 보지 마십시오. 하나만 보십시오. 유튜브 영상이 막 짬뽕 되면 공식이 막 짬뽕 돼요. 뭐 제 영상 안 보셔도 됩니다. 다른 분의 유명한 강사님의 유튜브 영상을 보셔도 됩니다. 그거 보시고 제 건 안 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시험 치기 30분 전, 예를 들어서 9시 시험이에요. 그러면 8시 반까지만 보세요. 그리고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고 나는 할 수 있어 하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십시오. 근데 시험 치기 5분 전까지 계속 봅니다. 막 이 벼락치기 같은 공부 있죠? 좋은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험 치기 30분 전에는 보지 마십시오. 편안하게. 그리고 앞에 시험 보시는 분들이 어떤 걸로 떨어지는지, 주차할 때, 들어갈 때, 너무 못 붙어서 들어가는데, 아, 그래서 떨어지는구나. 난 잘 붙어야 되겠다. 이런 거 있죠? 너무 붙었어. 아, 난 좀 너무 붙지 않게 들어가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 돌발 나오는데 처음 출발하자마자 돌발을 못 잡아요. 아, 난 처음에 돌발 나오면 꼭 잘 잡아야지. 그리고 앞사람 떨어지는 걸 보고 두려워하고 불안해 하시면 돼요. 그런 분들은 아예 앞사람 하는 걸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앞사람의 시험 불합격을 보고 내가 감정, 멘탈을 조정하실 수 있으면 그냥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하시고 앞사람 떨어지는 거 보면 불안해. 그러면 보지 마십시오. 안 보는 게 나아요. 아셨죠? 그래서 눈을 감고 심호흡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네 번째, 정신 집중이 안 되면 몬스터 음료라든가 정신 집중이 되는 음료 있죠? 아니면 초콜릿 좋습니다. 아니면 바카스도 좋고요. 한 잔 마십시오. 마시는데 이 몬스터 음료 같은 캔이 커요. 이거 다 마시면 소변말에 와요. 그래서 몬스터 음료 같은 경우는 한 10분 전, 20분 전에 반 캔만 아니면 3분의 1 캔만 마십시오. 정신 집중이 되게. 저 같은 경우는 몬스터 음료도 이렇게 3분의 1 캔 마시고 찬물로 세수도 좀 합니다. 여성분들은 이제 화장을 하시니까 안 좋겠죠. 그리고 이제 특히나 또 이렇게 여성분들 중에 뭐 남성분들 그렇고 모자를 쓰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자를 이 챗을 내려 쓰시면 이 시야 확보가 좀 신경 쓰일 수 있어요. 시야가 잘 안 보인다는 느낌을 받아요. 실제로 안 받는 건 아닌데 느낌으로. 그래서 모자는 벗고 시험을 보시고요. 웬만하면 뭐 모자 써도 뭐 잘 볼 수 있으면 모자를 쓰셔도 됩니다. 뭐 눈부셔서 모자를 또 이렇게 약간 챗이 있는 거를 쓰시는 분도 있죠, 그죠? 가시 있는 것을. 자, 어쨌든 그런 것들. 다섯 번째, 감점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합격은 장례 기능은 80점 합격, 도로주행은 70점 합격입니다, 그죠? 그런데 굳이 뭐 감점 하나 받았다고 뭐 막 살이 떨리고 막 심장이 뛰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침착하게 마지막까지 완주를 목표로. 감점 먹었어. 아니 뭐 아직은 내가 차에서 내리라는 소리를 안 하니까 나는 합격할 수 있어. 이 마음을 먹고 끝까지 완주를 목표로 하십시오. 특히 합격을 자꾸 목표로 하다 보면 떨어지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불안하죠, 마음이. 그죠? 그리고 떨어지면 마음 편하게, 아, 내가 저까지 갔는데 다음에 저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완주를 목표로 하시고, 공단이나 뭐, 공단 같은 경우는 시험 보실 때 가족분이 좀 이렇게 카메라로 좀 찍어주시면 좋아요. 동영상을. 그래서 다음에 내가 어디를 실수해서 떨어졌는지 알면 다음에 그 부분을 조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체크해 주시면 그것도 합격의 길잡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가끔 시험 보러 가시는 분들 중에서 식사를 걸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식사를 걸으면 나중에 배고프면 허기가 지면 이 집중력이 떨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식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도, 그래서 수능 보러 갈 때 아침 드시고 가잖아요, 그죠? 아침을 드시고 가는데, 자, 아침을 또 많이 먹으면 또 소화가 안 돼. 소화불량이 일어나면 신경 쓰여요. 막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 마음이 막 불안해요.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가볍게, 적당히 이렇게 뭐 미역국 같은 거 해가지고 밥 반 공기 정도 딱 먹고 하면 제일 좋겠죠. 김치랑. 그런 식으로 밥을 드시고 가십시오. 1시에 시험 보시는 분들도 식사를 하고 가십시오. 소화 안 되는 거 드시지 말고 가벼운 거. 본인 체형을 잘 알잖아요. 나는 차가운 걸 먹으면 설사해. 뭐 차가운 걸 먹으면 몸 소화가 안 좋아. 난 더 따뜻한 걸 먹어야 돼. 이런 거 있을 거예요. 나는 우유를 마시면 설사해. 뭐 우유를 마시면 몸이 안 좋아. 이런 거 있으면 드시지 마세요. 햄버거 이런 거 먹고 하다 보면 소화불량이 일어나서 집중력도 떨어지고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의 중요한 작용을 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일종 같은 경우는 클러치의 원리를 완벽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클러치가 아직 뭔지 모르는 분들이 좀 많아요. 각각의 기능, 브레이크가 뭔지. 브레이크 뭐죠? 자전거로 따지면 그냥 막 차를, 자전거를 멈추는 거예요. 브레이크예요. 그 다음에 가속 페달은 뭐죠? 그럼 자전거로 따지면 페달이에요. 클러치는 뭐예요? 체인이죠, 체인. 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가끔 그런 거 많이 물어봐요. 브레이크를 뗐는데 시동이 꺼졌다. 브레이크로 시동이 꺼지진 않아요. 예. 동력이 없는데 브레이크 눌러서 속도가 떨어지면 시동이 꺼지는 거지. 자, 브레이크를 뗐다고 해서 시동이 꺼지는 게 아니죠. 클러치로 떼면서 동력을 원활하게 연결 못 시켜주니까 시동이 꺼지는 거잖아요. 근데 브레이크 뗐다고 꺼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원리를 정확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댓글들이 달리면 안 돼요. 제 영상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원리를 정확히 알고 이론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론이 완벽하지 않은데 어떻게 실기가 되겠어요? 이론이 완벽하고 실기가 돼야죠. 그죠? 예. 그 실험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과학 실험이나 어떤 실험을 할 때 이론을 완벽히 알고 실험을 하잖아요. 실험을 하는데 실험이 실패되는 경우도 있죠. 뭐 화학 실험하다 보면 터지는 경우도 있고, 이론을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이론이 안 되고 실험하다 보면 더 위험한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론이 완벽해야 된다는 거. 이 정도 브레이크가 뭔지, 브레이크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 정도는 완벽하게 알고 차를 다뤄야 쉽지. 자전거를 모르고 자전거를 다룰 수가 없죠. 오토바이 모르고 오토바이 다룰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원리를 정확히 이론을 알고 하라는 겁니다. 자, 여덟 번째, 돌발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 두십시오. 돌발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돌발은 딱 다섯 군데 정해져 있습니다. 예, 정해진 곳을 완벽하게 파악을 해두고 있어야지. 그래야 브레이크를 미리 얹어놓고 가죠. 엑셀에 발을 얹고 가다가 돌발 나오면 엑셀 밟는 분들이 간혹 나옵니다. 예, 그러면 실격되기도 하고 사고 위험이 있죠. 자, 여기 돌발이 나올 수 있구나. 브레이크 발 얹고 가고 돌발 안 나와서 다음 가지 해야 돼. 그럼 엑셀 살짝 직선 구간 커브에서 브레이크 발. 그래서 돌발 위치를 완벽하게 파악해야 내가 돌발이 안 나오는 구간에서는, 직선 도로에서는 어떻게 엑셀을 살짝 살짝 밟아서 시간 단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돌발 구간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건 중요한 겁니다. 예. 자, 아홉 번째, 커브 구간에서는 자신 없으면 멈췄다 가십시오. 자, 커브를 톱니다. 자, 내가 선을 밟을 것 같아요. 그러면 브레이크를 눌렀다가 떼면서 핸들 조작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딱 들어오려니까 가끔 실수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커브를 돌 때 자신 없으면 브레이크를 사용하시라는 거. 한번 일시 정지했다 가도 됩니다. 직선도로에서 시간 단축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20km 안 넘게. 그래서 커브에서 까먹은 시간은 직선 구간에서 시간을 버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10번. 10번째입니다. 벌써. 시트 조절. 시트 조절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시험 보실 때 앞 사람이 한 시트를 그대로 타자마자 긴장되니까 그냥 안전벨트 메고 준비만 하는 거예요. 매트 나오고. 나중에 보니까 이 시야가 확보가 안 돼. 그래서 시트 조절을 하셔야 돼요. 특히 키가 낮으신 분들 쿠션도 안 가져오고 방석도 안 가져와요. 그 상태로 하니까 막 이러잖아요. 이러잖아요. 예, 그러면 공식 하나도 안 맞아요. 예, 시야가 딱 확보되고 고개만 탁 돌려서 어깨 탁 맞추고 이렇게 하셔야지. 뭐 이렇게 하면 예,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시야 확보가 되기 위해서 시트 조절을 높이십시오. 키가 작으신 분들은. 그리고 사이드미러. 가끔 사이드미러 조절을 안 하셔가지고 앞사람 하는 거 그대로 해요. 그죠? 그러니까 안 보여. 막 고개 내밀어요. 막. 예. 사이드 미러를 확실히 조절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밑에 지면이 보이게, 좌측 황색선, 우측 황색선이 보이게끔 내리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커브 틀 때, 자, 커브 틀 때 걸릴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왼쪽 좌회전 하는데 한번 멈췄다 가는데 뒷바퀴 걸리네? 그럼 핸들을 살짝 반대로 돌렸다가 다시 앞에 보고 감아주면 되겠죠. 이래서 사이드 미러 조절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트 사이드 미러 조절은 꼭 필요하다라는 거. 예. 자, 11번째입니다. 예. 자, 출발 전에 채전기 계기판 보는 습관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가끔 보면 시험 보면 주차 브레이크 미해제, 안전벨트로 실격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이때 계기판을 보거나 채전기를 보면 불이 딱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주차 브레이크 불이 빨간불 들어와 있어요. 채전기도 들어옵니다. 그럼 주차 브레이크를 내려주면 되는 거고, 불이 꺼질 때까지. 안전벨트가 불이 들어와 있으면 안전벨트 안 맸구나. 그죠? 이게 다 있어요. 계기판에도 다 나오고. 그러니까 채전기 계기판을 보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두려우니까 앞만 보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여유 있게 문제 없어. 깜빡이 켜요. 이런 식으로 좀 여유를 가지십시오. 너무 불안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긴장을 안 해야 돼요. 본인만의 긴장 푸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단적으로 저는 이제 그 저도 시험을 보다 보면 긴장을 합니다. 저라고 긴장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우황청심료 같은 것도 이렇게 반병 마시면 물로 된 거 심장만큼은 안 뛰더라고요. 긴장은 되는데 심장 뚝뚝은 안 뛰어요. 그러니까 한번 실수해도 긴장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노하우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채전기 계기판 보는 거 습관적으로 한 번씩 보는 거 이런 거 어렵지 않죠? 한번 계기판 보는 거 1초만 보면 돼요. 그죠? 자, 12번째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 했습니다. 가끔 댓글로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댓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듣는 거죠? 네, 듣는 겁니다. 듣는 거 100번 듣는 거보다 한 번 보는 게 낫습니다. 그죠?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직접 해보는 게 좋아요. 그죠? 근데 댓글로 답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좀 귀찮더라도 제가 올린 영상을 다 마스터 하십시오. 장르 기능 거 그걸 마스터 하시고 직접 부모님처럼 공터에나 우리가 그 장르 기능 같은 경우는 공터나 주차장에서 연습을 할 수 있죠. 그죠? 도로주행은 연습면허 발급받아서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해보는 게 더 낫다라는 얘기예요. 한 번이라도 해보는 게 합격의 지름길의 길이라는 겁니다. 긴장도 덜 돼요. 자, 한번 운전을 해본 사람, 두 번 운전을 해본 사람, 세 번 운전을 해본 사람, 점점 시간이 갈수록 두려움은 점점 사라집니다. 자전거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여러 번 해볼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공터나 운동장에서 핸들링도 연습 좀 해보시고, 운전 조정 능력도 마음껏 한번 만져보시고, 부러지지 않으니까. 네. 그리고 주차 같은 경우도 줄 자가지고 3m 딱 재서, 우리가 보통 일반 직각 주차는 2m30이나 2m50이에요. 근데 거기를 늘려고 하지 말고, 물통을 3m 이렇게 펼쳐놓고 거기를 안 건드리고 들어오고 나오고 제가 올린 수정 공식도 해보면서 한달 하면 뭐 주차 한 번에 붙죠. 그죠? 예, 줄자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길이 사이즈 제가 다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예, 4.8m, 예, 3m, 4.8m 이렇게 다 길을 알려드렸어요. 그럼 뭐 저기 분필 같은 걸로 그려도 되잖아요. 예, 분필 같은 거는 주차장 그려도 상관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발로 탁 비비면 지워지니까 그런 식으로 연습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13번째 코스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코스를 완벽하게 공부하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내기능 코스 그 신호등 체계가 몇 초마다 바뀌는지 이런 것도 알고 주차는 어디 구역에 들어가야 되는지 여러 가지를 다 알아야 됩니다. 그죠? 돌발 위치 알아야 되고 도로주행도 마찬가지예요. 도로주행도 코스를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이 합격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도로주행 코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익히느냐? 자, 본인이 시험 보는 코스에 A, B, C, D 4개 코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로드뷰로 길을 따라가면서 공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부모님 옆에 조수석에 타서 부모님 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노트에 쓰면서 체크하면서 아는 방법. 그리고 가끔 도로주행 코스를 익힐 때 건물을 안 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건물을 못 암기합니다. 제가 만약에 대전이라는 생소한 곳에 도로주행을 한다라면 건물로 못 암기해요. 멘트를 듣고 합니다. 그죠? 멘트를 듣고 하는데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만약에 용인면허 시험자 기준으로 신갈역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자마자 1차로를 타야 된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자 우회전을 했을 때 2차로로 우회전을 했어요. 그러면 1차로 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깜빡이 켜고 옮기면 되죠. 구성 구갈 지구대에서 유턴을 하고 2차로 진행해야 된다 그러면 포켓차로에서 좌측 깜빡이 켜고 2차로 넘어와서 그죠? 이렇게 요런 포인트만 체크해놓고 나머지 멘트만 다 들으시면 돼요. 건물을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드뷰를 사용하든 아니면 부모님 조수석에 타서 운전하면 안 보여요. 그죠? 운전할 때 멘트 듣기 바빠요. 신호등 보기 바쁘고 길이 암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로드뷰로 또는 부모님 조수석에 타서 그리고 내가 시험 보는 곳에 신호등 체계는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게 좋겠죠. 부모님이 얘기해 주시면 돼요. 여기는 요 돌자마자 이때 신호가 바뀔 수 있어 주의. 저 멀리 앞에 세 번째 신호등이 빨간불 되면 내 바로 앞에 있는 신호등이 10초 뒤에 바뀌어. 이런 것 정도 포인트 정도 알려주시면 쉽죠. 그죠? 신호 위반 안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팁이 되겠죠. 자, 14번째 도로주행 시험 볼 때 이제 검정원이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뭐 당연히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감독관이라는 존재니까. 하지만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저를 생각하시죠. 저도 검정원이었으니까 옆에 따뜻한 마음씨 좋은 이웃 삼촌이 있다 생각하시고
이분은 나의 안전한 운전을 하게끔 도와주는 사람, 나를 안 다치게 해주는 사람, 그런 고마운 사람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운전을 하시면 돼요. 그것만 안 하면 돼요. 갑자기 무섭다고 핸들, 급핸들, 이거 우리가 잡으려도 못 잡아요. 순식간에 꺾어버리면 핸들 급조작하는 거. 두 번째는 브레이크 확 밟는 거. 급브레이크. 자, 실격되더라도 급브레이크는 안 됩니다. 왜냐면 뒤에 만약에 본인은 앞을 보기 바빠요. 뒤에 룸미를 못 보잖아요. 아직까지 초보니까. 덤프트럭이 따라온다 생각해보세요. 주황색 들어왔어. 나 지금 실격돼. 급브레이크 확 밟았어. 덤프트럭이 뒤에서 치면 어떻게 되죠? 다시는 운전하기 싫어져요. 면허를 못 땁니다. 그런 분이 계셨어요. 10년 동안 면허를 못 따신 분이 있어요. 한번 사고 나서 10년 전에. 왜? 급브레이크 밟아가지고 사고 나니까 못 따는 거예요. 운전 자체가 싫어져요. 그걸 극복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황색 브레이크. 이건 내가 급브레이크 안 밟고는 못 쓸 것 같아. 그럼 실격되더라도 그냥 가세요. 왜냐하면 급브레이크는 감독관이 밟아줍니다. 자, 요거는 오히려 가는 게 위험해. 그러면 감독관이 브레이크 밟아요. 뒤에 룸미러 보고. 그러니까 오히려 안전하잖아요. 엑셀을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엑셀을 떼고 브레이크 떼고 가는 거예요. 주황색 불 들어왔어? 에이, 통과. 그래서 운 좋으면 딜레마 좀 적용되는 거고. 근데 급브레이크 밟으면 어차피 실격이에요. 어차피 실격이면서 뒤에 사고까지 나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급브레이크는 피하시고 급핸들 조작도 피하십시오. 브레이크는 살짝만 쓰시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끝으로 출발 전에, 출발할 때만큼은 심호흡을 크게 세 번 마십시오. 긴장 풀어줄지나 하면서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라?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완주를 목표로. 떨어져도 괜찮아. 충분히 잘했어. 후회 없게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 가지 이제 꿀팁. 자, 꿀물을 마시고 꿀팁을 제가 쭉쭉 뽑아봤는데 이걸 다 아실 거예요. 아시는데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뿐이에요. 그죠? 시험 보기 전에 차분히 제 목소리가 들린다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긴장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보시면 좀 유쾌, 상쾌, 통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쾌, 상쾌, 통쾌 좋은 긍정 에너지를 갖고 있으니까 그걸 제가 불어서 긍정 에너지 보내드릴게요. 최선을 다해서 완주를 목표로 하시면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면허 취득을 하실 겁니다. 자존감 떨어질 필요 없습니다. 자신감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운전은 사람마다 틀려요. 축구 잘하는 사람이 있고 야구 잘하는 사람이 있고 김치찌개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된장찌개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시험 떨어졌다고 남들 한 번에 붙는데 난 왜 두세 번만에 붙지? 자존감 떨어질 필요 없습니다. 왜? 본인이 그 사람들보다 잘하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래서 차분히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다들 면허 취득하시고 늘 안전운전, 방어운전 할 수 있도록 이 쇼리쌤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쇼리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